다음은 여자의 스킨십 탐구 생활이에요. 맛있다. 저기. 응? 그렇죠. 남자들은 대부분의 여자들이 스킨십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아니에요. 여자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하지만 여자들은 본능을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내요. 왜냐하면 스킨십에 적극적으로 굴었다가 남자가 나를 밝히는 여자로 보지는 않을까, 해픈 여자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킨십에 대해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욱 민감하고 예민해져요. 우리 둘이 남친이 여자를 만나 호시탐탕 음흉한 시선을 보내며 스킨십만을 원할 때 우리 오늘 뭐 할까? 라고 물어보면 노래방 갈래? DVD방 갈래? 아니 그 옆에 멀티방 갈래? 그러면 아니면 내 자취방은 어때? 라며 방 사방이 막힌 방만 찾아댈 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스킨십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 스킨십을 하기 위해 나를 만나는 건지 남자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더더욱 마음의 문을 닫고 스킨십을 튕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고. 여기서 잠깐, 여자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스킨십을 소개해드리겠어요. 첫째, 아무 때나 막 들이대는 스킨십이에요. 남친이 술을 마시다 말고 옆자리로 와서 여친을 쳐다보며 손을 주물딱주물딱, 어깨를 주물딱주물딱 하며 호시탐탐 입술을 노려요. 분위기도 잡히지 않았고 방금 마늘도 먹었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는 스킨십은 남친이 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진짜 왕짜증이에요. 둘째, 화를 풀어주기 위한 입막음용 스킨십이에요. 남친이 친구들과 노느라 주말 내내 여자를 나 몰라라 해 여자가 완전히 삐쳤어요. 여자는 친구냐 나냐 이 중요하고 진지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헐, 남친은 대화는 점프하고 알았다 알았다 하며 무조건 입술을 들이대며 미안하대요. 화를 풀어준답시고 무조건 들이대는 건 여자의 더 큰 분노를 사게 해요. 셋째,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스킨십이에요. 카페에 앉아 가방 혹은 쿠션으로 가리고 있는 뱃살에 구역구역 손을 찔러넣어 끌어안아대요. 여자들은 누구나 감추고 싶어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 감추고 싶은 비밀들을 눈치 없이 자꾸만 건드려댈 때 너무나 짜증이 나요. 하지마!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이밖에도 이뻐 보이려고 2시간에 걸쳐 샤방샤방 풀 메이크업을 했는데 눈치 없이 얼굴을 건드린다거나 일부러 귀여워 보이려고 내린 애교 머리를 분위기를 잡으며 자꾸 귀 뒤로 넘기거나 더운 날 뜨거운 입김이나 콧김을 팍팍 쏟아내며 스킨십을 시도할 때 정말 확 때려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자들이 스킨십이라고 무조건 방어적이고 거부감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꽃과 촛불, 맛있는 음식 등등 분위기가 조성되고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또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의상 상태, 구강 상태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맞을 때는 여자들도 마음의 문이 열리며 스킨십을 허락하게 돼요. 이렇게 모든 스킨십을 허락한 여자는 묘한 심경의 변화를 느껴요. 나에게 쉽게 질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고 이 남자가 날 떠나는 건 아닐까 묘한 불안감도 생겨요. 그래서 여자는 CSI로 빙의하여 변한 건 없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남자를 주시하며 예민하게 굴기도 해요. 남자들에게 스킨십은 직진만 있을지 몰라도 여자들에게 스킨십은 후진도 있으니까요. 야, 어디 가?